저 귤밭을 조성한 지가 몇년된 거지? 저희는 이거를 매입한 거라서, 매입 언제?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 10년 전이면 현재 과세 수령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0년에서 45년 그 정도쯤 되지 아, 그때 10년 전에 인쇄했을 때 나무 상태는 어땠어요? 않았을까? 나무 상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돈분 엄청 때려 붓고 막 했을 거 아니야? 돈분을 한건 아니고 주인이 몇번 바뀌었고 그전 주인이 그냥 그 건설 하시는 분이라 그냥 방치해서 저희가 이것이 거의 황야인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냥 매입을 하자마자 거의 막 처음부터 유기농을 하신 거네? 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 그, 뭐, 고모님, 이모님 전부 다 오셔서 가족들이 와서 이 밭에 이 나무 다 죽는다. 왜냐면 방치했고, 뭐, 그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뭐, 밑에 그 사근가지라고 삭다리. 그게 어마했고, 이거 다 죽는다 해서 그 엄청나게 많이 잘라냈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뭐 의견은 다 이걸 다 갈아엎고 다시 심어라 부터 뭐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하자 해서 첫 해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나무가 정말 그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이게 죽기 직전에 막 요만하게 꼬다마라고 하거든요. 낑깡같이 막,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려고 마지막 그 뭐를 하는 거다 해서 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잘라내고 그해첫 해를 관행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그해그 감귤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락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고 첫해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을 하자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걸 찾았어요. 이제 정보를 찾았네. 찾아서 송이포 그 감귤 그 지도하는 거기 연구소부터 이제 책, 그다음 업체를 거의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들이밀었죠. 그러다가 검색 중에 자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많은 친환경 업체도 있었는데 자담이 뭐가 달랐어요? 일단 그게 저비용이라는 것 달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맨몸으로 그때는 저희가 이제 40대였으니까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라 맨몸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업체랑 들이밀었더니 약간 가소롱이게 니네 하다가 말 것처럼 이게 뭐 가짜인게 근데 아 이게 제대로 그맨 처음부터를 가르쳐 주지를 그러니까 그걸 이게 그분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못 알아들은 거겠죠. 이게 그래서 했는데 자담은 그 동영상부터 맨 처음부터 아 유기농 이렇게 하면 되구나 요러요러 하면 되겠구나. 자담은 그게 저희가 접근하기 일단 가장 쉬웠고 그리고 이제 그 방법들이 친절했고. 이제 자담식을 갖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생물 배양도 있고 애비 만드는 것도 있고 농약도 하고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지금 감귤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방제잖아요. 자담식을 자담유황 뭐 독초에 이런 쓰는 것들 다 공개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큰 보이는 충들은 유황으로 이제 거의 된것 같아요. 유황과 오일로. 유황 비율은 어떻게 써? 보통 어떻게 써요? 비료요? 비율. 비율은 아, 고성형 현미수. 이렇게 해서 이제 더덩이 병원 자가 제조 포도액 기계유제 4월 말, 6월 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진딧물은 자담유황 1.5, 5일 5리터, 또 독초액 5리터. 독초액 뭐쓴 거야? 이때 그 협측도 하고 또, 그러면 아까 그 더덩이 병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안정화가 된 거네, 그치? 그랬고, 나머지 이제 뭐 진딧물, 응애, 뭐, 이런 것들 뭐 솜니벌레 자담식으로 많이 해결된 거고. 그래서 요즘에 솜니벌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쟤네들 많나? 갑자기 이게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난리 나잖아, 그냥. 근데 이거 뭐 쳐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 아직 다 잡은 건 아니고 이게 이거 안 있는데 보여. 아, 지금 뭐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요거 겹치는 요거 근데 자담 뿌렸죠. 뭐 뿌렸어? 돼지감자 뿌렸고 자담
돼지 감자 가지고 못 잡을 텐데. 돼지 감자하고 그 저기 뭐 하고 삼척도 하고 협죽도 넣고. 아. 그럼 한번 여기 삼척도 약 뿌리는데 면지 도가 들어가? 한 게 말로 한 4 그러니까 넉넉히 이렇게 한 400말 뿌려요. 400말. 아, 보통이 아니다. 그거. 몇 시간 걸려요? 둘이서 이제 양쪽으로 그 기계 이 시설이 다 돼서 둘이서 동시에 그 손방지를 하는 거야? 선방제 다 시간 둘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저녁 밤을 주로 하거든요. 한 4시부터 시작을 하면 9시 정도까지. 9시까지. 예, 한 10시까지.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아이고, 이거 할 때는 많이도 하는데 네 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는 많잖아 그게. 깍지벌레 잘 잡혔어요? 예, 뭐 보시다시피 그리고 깨끗하네. 뭐 아니 깍지가 그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우려할 만큼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 그냥 비교적 잘 잡힌다. 예, 비교적. 여기는 깍지벌레가 뭐가 생기는 거? 화살 깍지? 예, 화살 깍지. 그게 심한가? 예, 심하는 것은 가 여기 이제 약간 여기는 좀 괜찮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게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방제를 하면은 그 방제된다는 느낌이 언제, 한 며칠 있다 나오나? 그러니까 한 3일 있다 보면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그 뒤로 까져가지고 들떠가지고 잎사귀에서. 근데 이제 뭐 다 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해야 그 다음 이렇게 연달아서 해야 그래도 한 뭐 60, 70% 정도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은행이 있다 그랬잖아. 예. 자, 은행하고 돼지감자하고 이제 그 협죽도를 세 가지를 갖다 예, 버무려서 하는데 느낌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생겨요? 어디 뭐가 좋다 이런 거? 은행이 좋은 거 같아요. 은행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 좋지? 강력해 보여 그게. 아, 그래. 협죽도도 세다. 예, 협죽도도. 협죽도도 세요. 협죽도도. 돼지감자가 제일 약한 거 같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협죽도나 은행을 쓰게 되면 돼지감자는 쓸 맛이 안 나잖아. 예, 느낌이 안 생기잖아. 예, 느낌이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 예. 제가 실험을 해보면은 은행을 안 쓰면 잘 안 되더라고. 예, 그걸 느끼시는 거야? 예, 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조금이나 이거는 돼지감자는 안 될 것 같잖아. 하면서 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 그 이제 그 자담식 방제를 하면서 3,000평에 1년에 약값 얼마 들어가요? 기계유제랑 다 해서 한 200 정도 받을까요? 기계유제하고 보로도액 값이 그게 얼마나 가장 들어가? 많이 차지해요. 그게 얼마나 차지해? 200에서? 그 차지가 거의 한 70%지 않을까요? 70%? 네, 반은 넘은 것 같은데. 그게 반을 넘어. 그러면 자담식 3,000평에 자담식 농약이 1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것만으로 절약이 많이 되는 거네요.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담이 그래도 저는 그 저희 어떤 방제의 기준은 자담이에요. 아부도 하시네. 아부? 그 신체라니까요? 이제 그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를 맞아, 이제 하다못해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한 방제력 기준으로 해서 나의 경험을 추가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근데 저희는 축을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울트라 로코스트 자담을 이제 했는데 100%는 안 됐고요. 거기 있지만 이제 응애, 깍지벌레, 그다음에 녹궁애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선녀벌레가 점점 확산되는데 이것도 적게 때리면 충분히 이제 자담으로 가는. 뭐 선녀벌레까지 잡았으면 뭐 대단한 거지. 예.